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1919년도에 생겨가지고 1945년도까지 일제강점기 내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좀 많아요. 뭐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뭐 나름 이제 흥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름 망할 때도 있고 불쌍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줄친 부분 세 페이지에 걸쳐서 임시정부 앞에 시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가장 굴곡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임시정부는 이제 여기는 지금 20년대까지만 이야기가 되는데 30년대에도 활동하고 40년대에도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선 뒤쪽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됩니다. 뭐 광복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민족운동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교과서에 나온 것들 20년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시정부의 변화 과정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가로로 좀 길게 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아래쪽으로는 별로 안 내려오는데 내용이 좀 길게 갈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대답 없는 얘들아. 3.1운동이었죠? 3.1운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대표할 기구의 필요성을 느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국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 임시정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너도 나도 세우다 보니까 세계가 수립이 돼요. 아니 서로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딴 거 없습니다. 이 당시에 뭐 단톡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서로 연락을 하려면 편지 보내야 되는 시절인데 그나마 이제 민족운동하는 사람들 숨어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각자 세우다 보니까 나름대로 민족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세계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건너갔었던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국민의회 사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1910년대에 하나 생겼었어요. 뭐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국민의회 외에 우리나라 국내에도 한성정부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하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냥 임시정부라고 쓸게요. 자, 얘네가 세계가 수립이 됩니다. 자, 세계가 세워졌으니까 다음엔 뭐 해야 될까? 통합해야지. 예, 세계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통합하려고 합니다. 근데 통합은 생각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다 세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세워놓고 보니까 저기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웬만한 건 다 해충 대결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각각 일단은 뭐 실제로 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아 우리의 대표는 누구 국가원수는 누구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관은 누구 이런 식으로 주요 명단들을 쭉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예, 연해주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만 올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사람이 적절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우리나라 민족운동 하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이름을 본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단 갖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대통령 한 사람이 저기서 국무총리하고 있고 여러 달이 걸치고 있고 사실상 세계의 정부의 명단들이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도에도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거든요. 교과서 지도 보시면은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이름이 보이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 있니? 예, 이승만 아저씨 있죠. 그리고 이제 이동희 아저씨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람들이 사실 생각하는 게 다들 비슷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돼서 수립된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3.1운동 정말 직후입니다. 이것도 이제 1919년도 3.1운동 직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통합도 1919년 3.1운동 있었던 해에 다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논쟁은 좀 있었습니다. 통합 설립 과정에서 이제 그래도 논의를 좀 했던 건 뭐가 되냐면은 위치 문제가 좀 걸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연해주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 연해주 만주 쪽에 있어야 되는 의견과 상하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요거 하나는 좀 문제가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걸렸느냐? 요걸 이해하시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독립운동 방법론을 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자, 잠깐 요쪽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독립운동 방법. 어떤 방법으로 독립할 것인가? 자, 독립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독립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싸우면 되지요. 그래서 그냥 싸우자라는 분들, 가장 간단한 분들, 무장투쟁하자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 자, 일단 우리가 이길 수 있건 질 수 있건 직원 간에 이제 일단 싸우자라는 분들이 무장투쟁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이분들의 생각의 출발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린다라는 것들, 외교라고 얘기하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외교 독립론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린 지금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는 식의 실력 양성론까지.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주력을 하고 있던 거는 그 당시에는 무장투쟁론과 그리고 이제 외교 독립론이죠. 실력 양성은 나중을 기약하자라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1번과 2번이 가장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적합한 위치로 선정한 곳, 연해주와 상하이 중에 어디였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동포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할 수 있, 훈련시킬 수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바로 쳐들어가야겠지. 그렇게 되면 답 나오죠? 답은 연해주입니다. 이미 이제 세도정치 시기부터 못 살겠다고 이제 강 건너서 간 사람들 많았었고, 뭐 간도 얘기할 때도 나왔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막판에 이제 의병운동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거의 무장투쟁의 성지 같은 곳이 만주와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쪽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사람들. 자, 상하이, 왜 상하이 의가 됐지? 상하이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장투쟁 답이 없죠. 상하이는 일단 우리나라 동포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상하이에서 만에 하나 군대를 조직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우리나라로 진입할까? 바다 건너 상륙작전 할 거야? 답이 없죠. 뭐 강만 건너가면 되는 연해주라든지 만주 쪽에 비해서는 상하이는 이 무장투쟁 쪽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하이를 주장했던 사람은 이제 하나 남았죠. 외교 독립론 쪽이 되겠습니다. 자, 외교 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하이를 주장했었던 이유는 상하이는 이미 중국 외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다 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지역 자체가 활동하기가 편해요. 일단은 외교론이면은 서양 열강들을 만나야 되는데 서양 열강들의 외교관이 상하이에 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상하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개항장 중에 하나죠. 자, 개항장에는 뭐가 설정이 될까? 무역할 때 나왔었지. 거류지 있었지요. 중국식으로 이제 조계지입니다. 특히 조계지 같은 경우에는 치해법권 지역이 아예 설정이 돼버려요.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분명히 중국 땅인데 그중에 일부가 예를 들면 뭐 프랑스의 조계지, 영국의 조계지, 일본의 조계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고 이 지역들 조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임시정부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중국 땅에다가 세웠다고 봐요.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경찰들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답이 없죠. 근데 상하이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조계를 도망가면은 더 이상 중국 경찰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조계지에 실제로 임시정부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라든지 중국 애들이라든지 다른 나라 애들이 함부로 간섭하지 못했던 것이 이 상하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치해법권 지역이라는 조계지의 장점 같은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상하이가 외교라든지 임시정부의 위치에 최적이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에 어디? 상하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임시정부는 요 세 가지 방향 중에서 어느 쪽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들. 일단은 외교 쪽으로 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징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최초로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민주공화정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신민회부터 열심히 주장을 하긴 했었죠. 근데 이제 민주공화정 체제 성립이 됐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라는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립까지 일단 형식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부터 이쪽에 세계서부터 이미 공통적으로 민주공화정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주요 명단들 보실게요. 초대 대통령으로서 누구였게? 이거 내가 시험 문제로 예전에 내본 적 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누구냐? 라는 거를 시험에 이제 주관식으로 냈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야. 쉽지 않은 문제야. 그래서 알고 정답을 맞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냐면 20% 정도 됐어요. 근데 의외로 몰랐는데 찍어서 정답을 맞춘 애들이 한 50% 됐습니다. 주관식인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그냥 초대 대통령 생각나는 사람을 썼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대 대통령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 이승만이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입니다.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도 있었어요. 국무총리는 이동휘란 아저씨가 맡으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맡으셨는데요. 자, 이 두 분이 이렇게 자리를 했다는 게 사실 또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각각 외교와 무장투쟁론을 주장을 했었는데 외교론 쪽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인물이 이승만 아저씨였고요. 그리고 무장투쟁론 쪽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하던 중심인물이 이동휘 아저씨예요. 국가원수는 일단 누구로 보이니? 대통령이죠? 이승만 아저씨입니다. 이거는 결국 일단 임시정부는 어디로 간다? 외교 쪽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국무총리도 대통령 없는 데선 국가원수급이에요. 즉, 이 나라의 체제가 뭐냐? 원탑 체제가 아니라 투탑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투탑 체제로 가면서 뭘 의미하겠니? 나는 우리는 일단 외교로 간다. 대통령이 이승만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장투쟁도 포기하지 않았다. 무장투쟁도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같이 가자라는 의미로서 이런 식의 투탑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뭐 기본적인 부처는 다 있습니다. 행정부서는 다 있는데 그거보다 실제로 뭔가 역할을 했었던 기타 등등 기관들을 좀 중심으로 볼게요. 연통제와 그리고 이제 교통국이라고 불리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역할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문제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얘네들의 역할은 일단은 비밀행정조직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여러가지 연락 같은 것들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자금 모금 같은 것들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가지 돈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공채라는 걸 발행하기도 했대요. 사실 현실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정부라면은 돈은 어디서 얻을까? 국민들한테 세금 받으면 되죠. 그런데 국민들한테 세금 받을 수가 없는 처지지.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근데 몰래 돈 모아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모아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돈들을 갖다가 이런 연통제라든지 교통국을 통해서 임시정부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독립공채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여러 가지 성금 보내준 사람들한테 이 공채 증서를 하나 줍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한민국이 독립된 이후에 이 금액을 지급하겠음.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 이제 이때 돈 보냈던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제 이만큼 임시정부에 투자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독립되면 난 떼돈을 벌 수 있어. 뭐 이런 생각하진 않았겠죠. 성금의 의미로서 다들 보냈고요. 그 외에도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발행합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독립신문은 그래서 두 개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독립신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독립협회 독립신문이겠지만은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 발행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사료편찬소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뀌기도 해요. 그냥 이런 거 하는 거 있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역사 자료들 모읍니다. 일본 애들이 이때부터 슬슬 역사 왜곡 시작해요. 역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거다. 식민지 삼은 거다. 그래서 거기에 반박할 자료들 모으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잡다한 기관들이 있었던 것이 임시정부 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된 임시정부의 특징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제 마무리 좀 지으면은요, 독립운동 방법에 있어서 사실 예전부터 하던 거죠. 무장투쟁론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무장투쟁하던 사람들 누구였니? 의병 있었지요. 의병들이 무장투쟁한 거지. 그리고 외교독립론이나 실력양성론, 결국 이 사람들의 뿌리는 뭘로 보면 될까? 자, 민족운동하던 사람들,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의병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 있었니? 애국계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쪽이 이제 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다? 일단 어디서 생각이 출발한다. 우리는 지금 약하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싸우면 안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린다. 힘을 키워야 된다로 결론이 갔었죠. 이거 사회 진화론이죠, 사실. 생각 쪽에 보면은. 그래서 계몽운동 계열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시작하자마자 위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위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돈줄이 끊겨요. 연통제와 교통국이 마비돼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들어오는 돈줄이 끊깁니다. 자, 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부차적인 건데 훨씬 더 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어디로 간다? 외교로 간다라고 했는데 외교 성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자,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꿈에 부풀었던 것도 해요. 외교 성과가 부족합니다. 미비 부족합니다. 뭔가 이제 3.1운동 때도 좀 그랬죠. 뭔가 얘네들이 강대국들이 모든 나라들은 독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독립의지를 밝히고 이렇게 기구까지 세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최대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와주는 나라 없었고 일본과 우리나라 편 중에 누구 들래? 그럼 당연히 다들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나라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국가들은 다르지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교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성과가 없다면은 일단 가장 먼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갑자기 자괴감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무장투쟁론자들이죠. 그래서 무장투쟁론자들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상하이에 있지? 우리는 외교적으로 일단 하자고 해서 일단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상하이에 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만주나 연해주에 있다면 지금 당장 무장세력들 준비된 애들 이끌고서 싸울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포기하고 우리가 지금 상하이까지 와 있는데 도대체 니네가 하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터집니다. 거기다가 이런 와중에 초대형 병크 하나 터집니다. 자, 이승만 아저씨가 가끔 가다가 말을 좀 애매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개 욕을 처먹는 경우가 한 두 차례 정도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아저씨가 이때 뭘 하시냐면요, 위임 통치 청원을 해요. 자, 말 그대로 해석해 봅시다. 위임 통치 청원이 뭘까? 통치, 위임, 누군가 우리한테 니네가 대신 다스려주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한 거죠. 어디다 했냐면은요, 그 당시 이제 국제연맹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오늘날의 국제연합, 즉 유엔과 비슷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편지를 보냅니다. 아, 우리 일본 지배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새끼들 너무 안 좋아요. 국제연맹이 우리를 대신 다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대통령이.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어요. 사실 바로 독립한다라는 것들보다 우리 지금 일본의 지배 때문에 못 살겠다. 얘네 너무 포악하다. 차라리 국제연맹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공적인 조직에서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해주면 안 되겠냐. 현실적인 선택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우리 민족이 바란 것은 뭐였니? 독립이었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승만 도대체 국가원수로서 뭐 하는 거냐 신나게 욕을 하게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한번 다시 뭔가 임시정부의 갈 길에 비해서 논의해보자라고 하면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됩니다.
시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거 1923년도입니다. 임시정부 생기자마자 바로 위기오고 바로 이런 것들 소집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주도했던 분은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보신 분이에요. 신채호라는 분께서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주도합니다. 자, 이분은 어느 편이었을까? 요 세 개 중에. 신채호 아저씨가 이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자주 접하게 되실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이래요. 외교론 얘기하는 놈 누구냐? 조약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걔네들이 도와주겠다는 약속 버리고서 안 도와준 거 잊었냐? 뭘 얘기할까? 조미소 통상조약 얘기하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합니다. 실력 양성 얘기하는 놈 누구냐? 언제 실력 양성할 건데? 우리의 갈 길은 오로지 지금 당장 혼자서라도 열심히 논의니까 싸우는 것 뿐이다. 폭탄 전더라, 총 쏴라라고 얘기하신 분이기 신채호 아저씨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신채호 아저씨는 어느 쪽이란 얘기? 무장투쟁론이죠. 그래서 무장론자들 중심으로 해서 국민대표 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열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크게 두 개의 파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파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조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존재감 없는 현상 유지파, 이대로 그냥 좀 더 가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적습니다. 자, 임시정부 창조파. 지금 임시정부는 맛이 갔다.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개조파. 지금 임시정부 좀 조직만 바꿔서 좀 변화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창조파였던 분들이 누구였을까? 일단 현상유진 누구겠니? 지금 그대로 좋다? 저쪽 세 개 중에서 이어주세요. 외교고요. 지금까지 외교를 해왔으니까. 그럼 개조는? 지금 있던 것과 좀 친구스러운 애들. 자, 실력 양성론이 되는 거죠. 이쪽이 실력 양성론자들, 그리고 창조파, 맛이 갔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무장투쟁론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 개의 창조파와 개조파가 수많은 대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결론이 날 이유가 없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결론 내지 못하고, 결렬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결론이 나올까? 결렬됐대요. 결국 이 체제 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나가겠죠. 그래서 특히 불만 많았던 무장투쟁론자들이 이탈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요. 아, 얘들도 갔네. 여기 답이 없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정말 이제 임시정부 위기를 넘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침체입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 국민대표회의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의견 하나 받아들여진 건 있습니다. 보낼 분은 보내버립니다. 누굴 보냈을까? 승만이 형 보냅니다. 이승만 탄핵. 탄핵이 재작년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때 탄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대 대통령으로서 박은식 아저씨가 대통령에 취임을 해요. 자, 신채호 아저씨 어디서 왔었니? 이분도 여기저기 이름 많이 보이는 분이라고 그랬죠? 어디서 이름 들어봤을까? 일제강점기 이전에 역사학 얘기 나왔을 때 민족사학. 그러면서 독사실론이라는 책 쓰셨던 분, 신채호 아저씨입니다. 자, 그리고 박은식 아저씨에게 어디서 들어봤을까? 이 아저씨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분 세트로 자주 등장해요. 박은식 아저씨 어디서? 역시 민족사학 한 분이었고, 그리고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종교계 얘기할 때 유교계 개혁, 유교 구신론 썼던 분이 이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박은식 아저씨는 대통령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체제 변화를 시도합니다. 일단 임시정부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체제로서 이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무령제라는 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임시정부 지킴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굴까요? 김구 아저씨죠.
김구 아저씨 여기서 등장하십니다. 김구 아저씨가 이제 국무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제 주석제라는 걸 도입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체제 변화를 시도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체제 변화의 목적은 뭘로 볼 수 있냐? 일단은 첫 번째 설명하자면 집단지도 체제 도입이에요. 집단지도 체제. 원탑이 아니라 여러 명을 탑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임시정부에서 일단은 두 개의 의견들이 있었지만은 어디로 대통령을 갖다가 승만이 형으로 하게 되면서 외교론으로 모든 힘이 모아졌죠. 이렇게 국가원수 원탑이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아무리 뭐 투탑스럽게 간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임시정부의 방향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거의 목적 집단지도체제 도입 뭐 심지어 국가원수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맞는다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표를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는 뭐 하자는 걸까? 응? 얘들아 제발 뭐 하지 마 떠나지 마 함께 해요 되겠습니다. 응? 어쨌든 간에 임시정부라는 체제 안에서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 기구로 나뉘지 말고 함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다 떠나고 정말 침체된 것이 임시정부 20년대 중반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인데 그 뒤에 얘기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침체된 속에서 계속해서 임시정부를 지키던 김구 아저씨입니다. 이때 정말 힘듭니다. 돈이 다 끊겼어요. 연통제하고 교통국 이미 끊겼지. 그리고 이제 재외동포들이 보내주던 돈, 재외동포들이 어디나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의외로 돈 많이 번 재외동포들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 동포들이 특히 우리나라에다가 임시정부에다 돈을 많이 보내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돈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민족운동가를 통해서 임시정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 이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아저씨가 나 미국에서 쓸 돈 많어 그러면서 임시정부로 가는 돈을 끊어버립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없는 돈으로 버텨야 됐던 시기고 심지어 김구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동포들 집들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다니면서 민족운동하던 시기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시기에 빠진 임시정부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자라고 하면서 김구 아저씨가 새로운 모임을 하나 조직합니다. 도시락 사랑 모임을 하나 조직하셨어요. 자, 도시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사람 이름을 혹시 생각나세요? 이봉창 아저씨 그리고 윤봉길 아저씨 이런 분들 한인애국단이라고 합니다. 한인애국단을 1930년대 조직합니다. 그래서 한인애국단 하면 떠오르는 두 인물 아까 있었죠? 이봉창 아저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봉길 아저씨 있습니다. 자, 이 두 분이 이제 각각 도시락을 하나씩 던지셨는데 각각 어디다 던졌는지 혹시 알고 있니? 이봉창 아저씨 어디 던졌게? 일본 천황한테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윤봉길 아저씨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던졌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서로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일단 일본 천황한테 던졌는데 실패해요. 빗나갑니다. 천황이 이제 타고 있었던 그 마차에다 집어 던졌는데 문제 천황은 이런 일이 있을지 대비하지요. 그래서 마차 한 세 대 갑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어딘가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황이 타고 있는 마차가 아니라 옆에 마차에 명장하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패인데 말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상하이의 한 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조선의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한 가지 표현이 더 붙습니다. 아까비. 보낼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기사를 씁니다. 사실 중국하고 일본 감정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청일전쟁도 했죠. 그 이후에 뭐 서양 열강들이 중국 여기저기 뜯어먹는 와중에 일본도 굉장히 많이 뜯어먹어요. 특히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나라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다 일명 21개조 요구를 하고 해서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대적으로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나기도 했어요. 3.1운동 외국의 영향 중에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 기억나세요? 오사운동. 거기 이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일본 놈들 몰아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반감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하이 신문에서 천황 안 죽었다 아깝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구실로 해서 일본 애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상하이를 침략해버립니다. 상하이 사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상하이를 점령하고 상하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상하이 사변, 야 우리 전쟁 이겼다, 신난다, 축하하자라고 하면서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축하 행사 어디서 했게 했니? 여기서 합니다. 그 축하 행사장에다가 윤봉길 아저씨가 도시락 폭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축하 행사장 무대에 폭탄이 정확하게 터졌고, 그리고 거기에 연단에 올라가 있었던 일본인 고관들 수십 명이 살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의거였다라고 알려진 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죠.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커다란 계기가 됩니다. 자, 단순히 폭탄을 던졌는데 여기에 감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를 이끌던, 중화민국을 이끌던 실력자 장제스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제 얘기합니다. 몇 백만의 이제 중국 군인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 우리는 함께 간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이 이제부터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같이 일본과 싸우는 하나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밥 굶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함께 합니다. 중국과 임시정부는 친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친구들도 딸려옵니다. 누구? 영국, 프랑스 다 딸려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계기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많이 같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얘네들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데 가장 함께 한 대표적인 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뭘 꼽냐? 같이 도망갑니다. 함께 도망가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이제 우리 군대 키우겠다. 그러니까 뭐 그래, 장교 훈련 우리가 시켜줄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군관학교에 입교해가지고, 사관학교에 입교해가지고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도망갑니다. 국민당 정부가 잘 안 싸워요. 계속 도망갑니다. 일본이 이제 중일전쟁 시작하게 되면 안쪽으로 쳐들어오거든요. 중국당 이제 이쪽에 난징이라는 곳이 중화민국 수도였는데, 여기 이제 임시정부가 같이 있다가 얘들이 안쪽, 저 안쪽에 충칭이라는 곳까지 튑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함께 도망갑니다. 물론 이제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이제 연합국에 합류하게 되면서 뭐 영국군과 함께 여러 가지 돕는다든지,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 작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일단 같이 도망간다라는 거 임시정부에서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충칭까지.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였고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세쪽 교과서 내용엔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요거 뒤에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무장투쟁 얘기할 때쯤 나올 거고, 이쪽에선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나올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줄거리이기 때문에 미리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책에서 보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에선 별로 이제 추가 설명할 내용이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활동입니다. 독립운동자금 모으고 국내 항일 세력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해서 뭐 비밀행정조직이고 통신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연락 업무도 담당합니다. 뭐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독립운동 자금도 모으고 독립신문도 발행하고 임시사료 편찬위원회를 두어서 여러 가지 독립의식을 높이는 등 합니다. 자, 주력한 거 처음에 외교활동이었죠.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임명해서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김규식이라는 아저씨 어디서 나왔을까? 지난 시간에 나왔다, 책에서. 3.1운동 하기 전에, 민족자결주의 얘기 나왔을 때, 그 상하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신한청년단이라는 민족운동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로 김규식을 이미 파리강화회의에 파견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게 되면서 김규식 아저씨한테는 신한청년단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다라는 타이틀이 추가로 주어진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구미위원부, 미국 대륙이라는 의미예요. 구미. 이승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외교활동 벌이기도 합니다. 승만이 형은 미국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본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주지역의 무장투쟁 세력들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무장투쟁 부대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이건 필기 안 해놨지 내가. 줄은 쳤지. 약간쯤 활동 자체가 약해서 그래요. 일단 직할부대로서 광복군사령부, 광복군총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23년 무렵에는 육군 주만참의부, 참의부라는 기구고요. 주만, 만주에 있는 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전개하긴 하는데, 사실 독립군 대부분은 임시정부와 별개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참의부도 그냥 있는데, 거기 구성하던 사람들이 임시정부랑 친하다 보니까 야 니네 임시정부 직할해라, 그래 알았어,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점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필기에선 좀 빼놨습니다만은 무장투쟁도
뭔가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들 일단 주력은 어디? 외교활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외교활동 별로 없었지요. 그리고 일제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마비되면서 위축됩니다. 그러자 외교 중심의 비판적이었던 신채호 등 무장세력들이 임시정부의 개편을 요구하면서 소집된 거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이 있었고 결렬되고 결국 임시정부 이탈하게 되면서 침체입니다. 그래서 보낼 분은 보내요. 이승만 탄핵하고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거죠. 집단지도체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되고 평가해요. 마지막 단락은. 뭐 주도적으로 이끌어갔고 그리고 이제 대표를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의미. 예, 마지막 두 줄에 있죠. 광복 후 수립된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올해가 2018년이죠. 내년에 2019년이 되면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신문기사가 나오겠지.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그 신문기사 중에 하나를 따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물으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지. 예. 여러분들은 근데 그 다음에 수능을 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제 탐구 보시면 국민대표회의에 실시 있어요. 각각의 주장들. 안창호 아저씨, 이동희 아저씨 각각 이제. 안창호 아저씨가 이제 실력 양성론의 대표 주자기도 해요. 외교 쪽이 많이 죽으면서 이제 실력 양성론 쪽에서 이제 안창호 아저씨가 대표적인 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압구정동 한복판에 가면은 도산공원이라고 안창호 아저씨를 기리는 공원이 있기도 합니다. 실력 양성론의 대표주자. 이 시기에는 코수염 기르는 게 대세인가 봐요. 다들 코수염 하나씩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